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 밤이 돼도 열기가 식지 않는데요. 여름밤 무더위를 우와. 싹 날려줄 아이고.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화려해요? 동화 속 나라에 들어가. 그러네요. 진짜요? 열대야를 잊게 하는 나들의 장소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딜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한 공원. 아, 서울이네요. 노원구요? 옛 경춘선 부지가 시민들의 쉼터로 우와. 바뀌었는데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차역 정취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야, 이게 바퀴가 막 돌아가는 축복을 하면서 차례수 맞지? 기차? 옛날 그런 어떤 향수들이 느낄 수 있죠. 오, 멀리 여행을 떠나기 힘든 요즘 가족 나들이 장소로 그만인데요. 엄마랑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 저녁때는 여기 되게 예쁘거든요. 애들이 너무 신나해서 좋아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활성적인 장소예요. 꿈을 꿀 수 있어요? 해가 지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지요? 어? 이야. 야. 오, 조명. 어머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같은 건 맞아요? 이야. 철길을. 공원 곳곳이 반짝반짝 오색 찬란한 불빛 정원입니다. 예쁘다. 환상의 세계 맞네요. 신기해요, 불빛이. 이런 거 보니 더 기분이 더 좋은데요? 생동감이 있고요. 재밌는 체험거리도 가득한데요. 오? 아이들이 손으로 화면을 칠 때마다 이야.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짜 좋아하겠다. 신나는 아이들 보통 자리를 뜨려 하지 않는데요. 게임 먹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죠? 잘했습니다.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모두들 흥겨운 멜로디에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합니다. 아이고, 다들 좋아하네요. 어른도. 여름밤 더위도 잊고 무아지경 댄스 타임. 세상에, 프로신가요? 우와. 춤을 너무 잘 추시네. 어머나, 춤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최신 댄스까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음악 들으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밖에만 있었잖아요. 네. 야외 나와서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숨 쉬셔야죠. 아, 힘들어. 하지만 멈출 수 없죠. 불빛 정원 한편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왜요? 너도 나도 찰칵 사진 찍기 바쁜 곳. 이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정체는 바로 반딧불이 같아요. 진짜 반딧불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이게 뭐예요? 도심의 반딧불이? 와. 빛으로 재현한 수천, 수백 마리 반딧불이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이야. 아바타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안 잡혀. 계속 움직여요. 잡아야 되는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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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반딧불이 같아요. 좋아요, 예뻐요. 가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 근처에서 바로 즐길 수 있다면 너무 진짜 좋으시겠어요. 잠시 더위를 잊고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 어떠세요? 여름밤 이색 체험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태안이네요. 어둑어둑해진 저녁 해변에 나타난 수상한 사람들. 옷을 바다에 이렇게 몸을 캐러 가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요? 아, 네. 골고다! 뭘 잡나요? 밤에 갯벌이나 수심이 얕은 바다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에 나선 건데요. 와, 재밌겠네요. 해수들이 해가 딱 떨어져야 나와서 밖에서 움직입니다. 오, 밤에?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된 구역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해루질을 시작합니다. 그래야죠. 소라 잡았어요! 소라를요? 뭐 잡으셨다고요? 소라 어디? 잡았어요! 소라 잡았다! 크다. 이야,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렇게 큰 거는 제가 잡아보는 건 너무 처음인데. 진짜 너무 커요. 재밌겠다. 골뱅이. 골뱅이? 잘 잡았어요. 재밌겠어요. 이렇게 쉽게 잡힌다고요? 뭔데요? 골뱅이뱅이. 여름엔 소라, 골뱅이가 많이 잡힌다고요? 물 와. 맑은 날에는 바다 속까지 관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날따라 물이 탁해 해루질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손쉽게 바다의 봄을 건지기에 성공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자 소라와 골뱅이로 통이 꽉 찼습니다. 상당한데요? 야, 이거 이따 드실 거죠? 색다른 경험이고 너무 재밌어요. 먹어야죠.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끓는 물에 데치고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맛있겠네요. 살이 어동통, 김이 모락모락,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세상에.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진짜? 맛있겠다. 새콤 달콤한 골뱅이 소라 초무침도 순식간에 뚝딱. 그래도 소면해가지고. 와. 너무 커서 한 입에 먹기도 어려울 정도네요. 원래 너무 그렇게 커요. 얼마나 맛있나요? 이야, 찐찐찐찐찐. 아이고 좋아요. 최고야 최고. 제가 잡은 거니까 너무 보람차고 행복해가지고 매년 오는 것 같아요. 가족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인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 오. 아이들 무얼 그리 바삐 쫓아가나 했더니. 진짜 있어. 뭐가요? 와. 에잉? 토끼 아닌가요? 토끼다. 많다. 이렇게요? 토끼 보니까 어때요, 친구? 신기해요. 동물 안에서 안 보니까요. 자라섬엔 수레국화, 양귀비, 펜지 등 무려 13종의 다양한 꽃이 피어 있는데요. 여기도 환상적이네요. 지도다. 요. 아름다운 꽃 속에 파묻혀 하루를 보내다 보면 동화 속 나라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양해요. 이야. 예쁘죠?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낮에도 꽃이 예쁘긴 한데 밤이 훨씬 더 예뻐. 보이나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밤에 시작되는데요. 이야. 귀여운 소년 누군지 아시겠나요? 알죠 알죠. 옆에는 누구예요? 아니 맞아요. 진짜 동화 속 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불빛 터널을 지나면 더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와. 오, 이건 겨울이네. 아니, 이거 몇 가지를 해놓은 거지? 꽃송이. 빛으로 만든 또 다른 꽃밭, 트리 같은데요. 야. 빛을 이용해 그림을 입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무려 40가지나 펼쳐지는데요. 와, 이거 재미있겠네요. 은하수부터 악보, 별똥별 등 모양도 다양합니다. 오. 빛이 계속 움직이며 바뀌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네요. 기다리면서 보는 맛도 있고 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다. 무덥고 지치는 여름밤. 열대야를 피해 잠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춤추고 싶네요, 갑자기.